Oh, it's so cold here. What? Oh, it's so cold here. 여기 굉장히 추운데요. 자, 이 표현에 오늘 배울 강의가 다 축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cold. 자, 이런 표현, 날씨에 관해 배우겠고요. 두 번째 발음은 Oh, it's so cold here. 어떨까요? 어떤 발음? Oh 발음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Let's go! Oh!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O 발음, cold, 제로, go. 이런 O 발음은 단독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발음이냐면, Oh! 이런 발음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cold가 아니라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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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cold. Cold. So도 어떻게 발음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so. So를 앞에 붙인다면 여기도 o가 있기 때문에 so. So. So cold. 리듬을 타세요. 해볼까요? 너무 추워요. So cold. So cold. Very good. 자, 제로. 아니죠. 일단 어디부터 달라질까요? 모기 소리. 모기 잡아볼까요? Very good.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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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Zero가 아니라 zero. Zero. Zero죠? Zero. Oh, zero. Zero. 그 다음에 가다. Go. Go, go, go가 아니라 go. Let's go. Oh, go. Go. 어떻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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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여기도 보트. 자, 이게 소리가 하나처럼 보, 오 소리가 나는데요. 보트가 아니라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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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t.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여러분? Cold, zero, go, boat. Oh, 이해하셨죠? 아, 나왔네요. Oh! 감탄사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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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ice! Oh! No! No! 아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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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했어요, 오픈. 자, O가 문제가 있네요. 왜냐?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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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도 어떡하냐? 푸 발음은 터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했을 때 바람이 느껴져야 된다고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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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Very good. 조크, 자 농담이란 뜻이 있죠.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당연히 j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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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ke. 크는 살짝 joke, joke. joke. 자, joke. 그러면은, 썰렁한 농담. 어떻게 할까요? cold joke. 이건,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말로 만들어 본다면, cold joke. cold joke. oh, cold joke. 정말 썰렁하구나. 이런 표현인데, 없지만 일단 만들어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한번 그럼, 요주를 복습해 볼까요? oh, no, open. joke. 자, 여러분, oh, 발음하니까 어떤가요? 얼얼하신가요? 얼얼해야 정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oh 발음 말고, 오늘의 tricky pronunciation을 배워볼 텐데, 자, 첫 번째, international traveler. 다 배웠던 표현입니다. 자, 일단, international. 자, t가 n 바로 뒤에 오면, t 발음은 없애줘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inter, inne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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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보다는 internet, internet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죠. internet,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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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er 여행자도 ch, ch, traveler, t와 r, ch, ch, 기억하시죠? International traveler. 자,
자, 뭐죠? International traveler, 인터내셔널 여행자들, 해외 여행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추운 날, cold day. 자, cold도 발음 정확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점은, 강점은 뭐냐면 D, cold day. 자, 같은 소리가 모으면 어떻게 나겠죠? 한 번만 소리가 나요. Cold day, cold day, cold day, cold day. 자, cold day, 추운 날, cold day. 자, 한 번 소리 나는 규칙. 세 번째는 W로 시작한 단어가 나왔네요. W는 U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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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windy, windy. 바람이 부는 날, it's windy. U로 시작하세요. Windy. Very good. 폭우가 내리네요. 자, 무거운 비라고 합니다. 무거운 비. Heavy rain. Heavy rain. Heavy rain.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복습하는 표현이죠. 들어와, 들어와. 아니면은 들어와, 아니면은 가자, 자. 이렇게 응원할 때 쓰는 표현. Come on. Come on. 연내서 come on. Come on. Come on. 자, 커도 마치 카처럼 들리죠. 턱을 쭉 내려서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자, 여는 그 다음에 좋을 거야. It'll be nice. It과 will이 합쳐져서 it too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t가 l 앞에 있기 때문에 굴러가야겠죠. 작다처럼 little, little 여기도 이 위를 만나서 it'll be nice. It'll be nice. It will 줄여서 it'll be nice. 좋을 거야. 해보세요. It'll be nice. 우리 가자. 좋을 거야. It'll be nice. It'll be nice. It'll be nice. 여러분, 우리의 수업이 어떨 것 같아요? It'll be nice. 맞죠? It'll be nice. 이제는 여러분, 발음을 다 들어보셨으니까 실제 대화에서도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Come on, let's go! Welcome back, everyone! 오늘은 영어로 된 기상예보를 들어볼 텐데요. 자, 영어로 된 기상예보 어렵겠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그리고 날씨가 바뀌어도 항상 나오는 기상 예보 중에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저와 최고 기온은 항상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최저 기온은 최고 기온은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the low will be. the low. low는 낮다는 뜻이죠. 여기서 최저란 뜻도 된답니다. The low will be 온도. 자, 최고는 the high will be. The low will be, the high will be.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그렇다면 최저 기온은 0도고요. 그리고 최고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the low will be 0, 0, 0. 기억하시죠?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 도는 영어로 degree가 되겠죠. 자,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 자,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0도와 6도.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 좀 긴죠? 자, 요거는 들어보면서 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요? 햇빛이 밝은 날. Sun, sunny, sunny, sunny. 자, 앞에 S가 모음 앞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된 소리죠. Sunny, sunny, 쨍쨍 하는 느낌으로 sunny. Very good. 춥다. Cold, cold, brr, cold, cold. 더워요. Hot, 아, 소리가 나요. Hot, 턱을 쫙 떨어뜨리세요. Hot. It's so hot. Hot. T 발음은 약하게. Hot. 자, 바람이 세요.
어떻게 하죠? 바람 소리를 내려면 여러분 입술이 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로 시작하겠네요. W는 우로. Windy. Windy. It's windy today. Windy. 자, 구름이 많이 꼈어요. 구름 영어로 cloud. Cloud. Cloudy. Cloudy. 비가 많이 내리네요. 축축해요. Wet. Wet. W-E-T. Wet. 젖었다. 축축한.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일기 예보 이제 문제가 없어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Let's listen to number one. And here is today's weather forecast for the international traveler. Let's start with Beijing. It will be a cold day in Beijing today and windy.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s. 어느 도시였을까요? 들으셨나요?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자, 베이징이죠. 중국에 있는 도시고요. 날씨가 어떻다고 하죠? Cold, windy 이런 형용사도 들리셨나요? 한번 같이 복습해 볼게요. And here is today's weather forecast for the international traveler. 자, 어떻게 얘기하죠? And here is today's 일기예보 weather 일기 아 날씨 forecast 앞을 보다란 뜻으로 예보죠. 자, 일기예보 날씨 예보는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두번 해볼까요?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 And here is today's weather forecast for the international traveler. 자, N과 T가 있으면 T는 살짝 없어지죠. International, international traveler. 자보다 해외 여행자들을 위한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Let's start with Beijing. 자, 베이징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떨까요? It will be cold day. 한 번만 발음. DD 합쳐서. Cold day. It will be a cold day in Beijing today. 춥대요. And windy. 춥고 바람이 분대요. And, 자, 이제 최저와 최고를 알고 싶죠?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 들으셨죠, 여러분? The low, zero. The high, six. 이것만 들으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One more time. And here is today's weather forecast for the international traveler. Let's start with Beijing. It will be a cold day in Beijing today and windy. The low will be 0 and the high will be 6 degrees.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일단 International traveler. 자, international traveler. 그 해외 여행자를 위해서는 여러 도시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다음은 우리 한번 도쿄로 가볼까요? 도쿄. 영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O도 있고, E도 있어요. Tokyo. Tokyo. 꼬꼬끼오처럼 들려요? Tokyo. Tokyo. 자, 도쿄가 날씨가 어떤지 형용사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한, The low, the high. 최저, 최고 기온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to number three. Tokyo is expecting cloudy weather with heavy rain. The low will be 4 degrees and the high 12. 자, Tokyo. Tokyo는 어땠죠? Tokyo is expecting cloudy weather. Cloudy. 어떠나요? 자, 소리의 느낌을 들어보세요. Cloudy. 뭔가 구름이 막낀것 같지 않아요? Cloudy weather with heavy rain. Heavy rain, 무거운 비, 즉 폭우. 와, 날씨가 안 좋네요. 자, 구름이 많이 끼고요. 폭우까지 있을 거라네요. The low will be 4 and the high is 12. 자, 최저는 4. The high, 12. 최고는 12가 되겠다고 하죠. 자,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구름이 많이 낀 cloudy, 폭우, Heavy rain. 바로 전 베이징은 어땠냐면, 베이징은 추웠어요. Cold. 바람이 많이 불어요. Windy. 자, 이런 표현 기억하시면서 도쿄, 도쿄의 날씨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One more time. Tokyo is expecting cloudy weather with heavy rain. The low will be 4 degrees and the high 12. The low will be 4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12. 자, high 12. 이렇게 the low, the high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제는 타이페이. 자, 타이페이로 가는데요. 자, 타이페이 날씨 어떤지 꼭 들어봐야겠죠? Let's listen to number 5. In Taipei, it will be cloudy, wet, and hot today. The low will be 20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0. 자, 어떤 형용사를 들으셨나요? The Taipei, Taipei will be, in Taipei, it will be cloudy. 배운 표현이죠? Cloudy, 자, 구름이 많이 뜰 거고요. Wet, 뭐죠? 자, 비가 내릴 거예요. 축축할 거예요. 자, wet and hot today. 여러분, 자, cloudy, wet and hot.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네요. 덥기도 하고 구름도 끼고 그때가 축축하기까지 한. 자, 그럼 다음에 온도를 얘기해 주는데 the low will be 20 degrees. 20도일 거고요. And the high will be 30. 최저 20, 최고 30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cloudy, 축축한, wet, 더운, hot. 그러면 폭우는 heavy rain. 타이페이는 아마 오늘 밤에 heavy rain,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축축하고 덥고 구름이 있잖아요. Let's listen to one more time. In Taipei, it will be cloudy, wet, and hot today. The low will be 20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0. 자, 이해하셨죠? 마지막 복습. 자, 최저 기온. The low will be 0도를 해볼까요? 0. 그리고 최고 the high will be 20도를 해볼게요. 20 degrees. Degrees 몇 도 몇 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일기예보를 여러분이 정확히 들어야 그날 하루 활동을 완벽히 계획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날씨에 맞는 활동들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표현은 실외 활동 중에 하나죠. 실외 활동 중 산책이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walk.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걷다가 영어로 walk인데 산책도 walk. 자, 중요한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입을 딱 벌려줘야 돼요. walk, walk. 그래야 walk가 되고 R로 발음해서 work, work 하면 1이 돼요. 1과 걷다는 발음이 1은 work, 걷다는 walk, work, walk. 달라요. 자, 그럼 우리 산책 가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go out for a walk. Go out for. Go out. 밖에 나가자는 거죠. Let's go out. 일단 밖에 나가자 해볼까요? Let's go out. Let's go out. Let's go out. Let's go out. 뭘 위해서? 산책. For a walk. For a walk. For a walk. Let's go out for a walk. Let's go out for a walk. Let's go out for a walk. 우리 산책 가자. 자, 산책 갈 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떤지 한번 dialogue number 2에서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out for a walk. It's so nice and sunny. Yes, it is. Not a cloud in the sky. Just let me put this on. 날씨가 어땠죠? 한번 볼까요? Let's go out. Let's go out for a walk. 두 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Let's go out for a walk. Let's go out for a walk. Let's go out for a walk. 우리 한번 산책 가자. 날씨가 어떠냐고요? It's so nice and sunny. 쨍쨍. 자, 된소리. It's so, oh, oh, oh. It's so nice and sunny. 한번 해보세요. It's so nice and sunny. It's so nice and sunny. 너무 좋고 햇볕 쨍쨍. Yes, it is. 동의하네요. 맞아, 그래. Not a cloud in the sky.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Not a cloud in the sky. S와 P, T, K 된 소리. Sky. Not a cloud in the sky. Not a cloud in the sky. 자, 구름 한 점 없다. 아, 그런데 잠깐만 이것만 좀 있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빨리 와. 아, 잠깐만. 이것만 좀 있고. 이것만 좀 있고. 영어로 어떻게 하면? Just let me put this on. Put on? 입다란 뜻이죠. 야, 이것 좀 있고. Just let me put this on. 아마 내가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빨리 와. 그럼 저는 잠깐만. 이것 좀 있고.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데 한번 입에 배도록 배워볼까요?
Just let me put th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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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놔 쓰는 건 귀걸이, 신발, 모자, 화장 영어에서는 다 공용이 되기 때문에 아 화장 좀 잠깐 하고 Just let me put this on. Just let me put this on. Just let me put this on.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Let's go out for a walk. It's so nice and sunny. Yes, it is. Not a cloud in the sky. Just let me put this on. 자, 이해하셨죠? 날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즉 옷인 것 같은데요. 추운 날 따뜻하게 입고 가라. 응, 알았지? 밖에 되게 추워. 이런 표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뭉클한 표현이네요. 자,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가.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입다, wear, put on도 있지만 wear도 있죠. 왜? W 시작하기 때문에 우, wear, wear, wear. Wear something warm, something, something은 무언가, warm. 자, warm은 뭘까요? 따뜻한 이런 거죠. Wear something warm, wear something warm. 자, 이렇게 something은 형용사가 오면 항상 그 형용사는 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밖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이해하셨죠? 이렇게도 바꿔볼게요. 시원하게 입어라. 오늘 되게 덥다. Wear something cool. Wear something cool. 가볍게 입어. Wear something light. 밝게 입어라. 오늘 미팅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Wear something bright. 화려하게 입어라. 선보러 가는데. Wear something fancy. 오늘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 학생답게. Wear something casual. 이렇게 wear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 넣으면 되겠죠. 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들어봐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let's listen to number 3. Are you going out in this snow? Yes, I have to go downtown. Well,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자, 친구가 챙겨주는 따뜻한 모습인데 처음에 Are you going out in this snow? 이 눈에 지금 너 나가는 거야? 걱정을 하는 거죠. Are you going out in this snow? In this snow. 이 눈 속에 지금 나가려는 거야? Yes, I have to go downtown. 시내에 나가야 돼. I have to go downtown. 밖에 추운데? Well, 그렇다면 wear something warm.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여러분,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음 표현은 마음이 따뜻한 표현 말고도 다음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다음 표현은 뭐냐면 말도 안 돼. 싫어. 말도 안 돼. 제안에 거절할 때 쓰는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이에요. 뭘까요? 길이 없다 라는 표현인데 No way. No. No, no.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No, no, no. No way. 말도 안 돼. No way. 말도 안 돼. 해보세요. No way. No way.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come on, come on. 배웠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come on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 따라와, come on. 따라와. 두 번째, 격려할 때. 자, 너 할 수 있어. Come on, you can do it. 자, 용기를 붙여줄 때 Come on, you can do it. 세 번째 뜻은 이렇게요. 야, 부탁이야, 제발. 어떻게 하냐면 Come on. 끝에 끌어줘야겠죠. Come on. Come on. 오늘 배울 Come on은 바로 밑에 겁니다. Come on, 제발 부탁이야. 자, 처음에 말도 안 돼. No way. Come on, 부탁이야.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6. Let's listen. Oh, look. It's snowing. Great. Let's get our things and have a snowball fight. No way.
It's too cold for me. Come on, there's no wind. It'll be nice. 자, 두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다른 것 같은데. 자, 뭘까요? Oh, look! 오, 아니죠. 어떻게? Oh, 맞아요. Oh, look! 자, 봐. It's snowing. 눈이 오고 있다. 자, 이렇게 계절을 나타낼 때는 앞에 주어가 항상 is로 되는 거. It's snowing. 비가 와요. It's raining. 아, 날 햇볕이 쨍쨍. It's sunny. 이시에요. 이 잊지 마시고요. Oh, look! It's snowing.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와요. Oh, look! It's snowing. 자, great! 와, 좋다. 신났죠? Let's get our things. Get our things. Things, 물건들이죠. 자, 우리 물건 챙겨서, 즉, 벙어리 장갑, 모자, 양말 이런 거겠죠? Let's get our things and have a snowball fight. Snowball ball. 자, 눈으로 만든 공, 즉, 눈싸움 하러 가자는 거죠. Let's go snowball fight. 자, 눈싸움, snowball fight. Snowball fight. Snowball fight. Let's have a snowball fight. 우리 물건 챙겨서 눈싸움 하러 가자. 눈싸움 하러 가자. 말도 안 돼.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할까요? No way. No way. No way. It's too cold for me. 나에게선 너무 춥단 말이야. It's too cold for me. It's too cold for me. No way. It's too cold for me.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Come on. Come on. Come on. 좀 끌어줘야겠죠. Come on. There's no wind. 바람이 안 불어. It'll be nice. It will. 줄여서 It'll be nice. It'll be nice. 꼬셔볼까요? 우리 파티 가자. 응, 가자. 좋을 거야. Let's go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Come on. It'll be nice. Come on. It'll be nice. 꼬셔봐요. 어떻게? 여러분. Come on. It'll be nice. 자, 반대할 때는 No way. Come on. 이 두 가지만 알면 아주 부드러운 대화가 되겠죠. 마지막 들어볼까요? One more time. Oh, look. It's snowing. Great. Let's get our things and have a snowball fight. No way. It's too cold for me. Come on. There's no wind. It'll be nice.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자, 마지막에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자, 어떻게 하냐면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There, there, there. 해볼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now? 자, 여러분,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편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Let's listen to number two. How's the weather now? It's much warmer now than it was this morning, and the wind has stopped too. I think I'll go out for a walk. 자, 어떤 날씨죠? 한번 들어볼게요. 자, how's the weather now? 지금 날씨가 어때? It's much warmer now than it was this morning. It's much warmer. 비교급 썼죠? 훨씬 더 따뜻해. Than it was this morning.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It was this morning. 오늘 아침보다 훨씬 더 따뜻해. And the wind has stopped too. Stopped죠? Stopped too. 바람도 멈췄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 산책할 생각이야. I think I'll go out for a walk. 산책하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Go out for a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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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out for a walk. I'll go out for a walk. 어떤 날? 자, 날씨가 좋은 날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항상 쓸 수 있는 거 최저, 최고. The low will be, the high will be. The low will be, the high will be. 자, 산책하러 가자. 방금 배웠죠? 산책하러 가자. Let's go out for a walk. 따뜻하게 입어. 추우니까 wear something warm. It's really cold outside. 말도 안 돼. No way. No way. 자, 그 다음에 부탁이야. Come on. Come on. 자, 이런 많은 표현들 배웠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날씨에 대한 속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은 은색 테를 갖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영어 배우는데 힘드신가요? 햇살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다시,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언젠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도 띵! 하고 해뜬 날이 올 거니까요. 자, don't forget,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See you next time.